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유대감 5조 오누이 윤소진 신과연입니다. 저희가 일단 연대 정문인데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저희 지금 뭘 하고 있나요? 그것도 남의 학교에서 지금 연대에 왔습니다. 약간 새내기가 된 심정으로 왔는데 네. 오늘 하필 졸업식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학교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. 정말요? 네.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연대 투어를 시켜줄 연대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다. 자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. 낯선 학교지만 아는 척 한번 당당하게 걸어봤어요. 저희는 지금 의자에서 노숙 중입니다. 제발 빨리 와. 지금은 그 연대 시그니처인 독수리를 보러 가고 있어요. 연대는 독수리, 중대는 뭐죠? 중대 청룡이잖아요. 아, 그쵸. 저는 근데 좀 청룡이 나은 거. 근데 확실히 연대가 캠퍼스가 커서 맞아. 도로도 넓고 건물도 엄청 많고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저희 학교는 10분이면 학교를 다 볼 수 있는데 진짜? 여기는 10분 걸어도 독자지에 반도 못 도착할 것 같은 느낌? 그러니까 아침에 그, 늦으면 맞아. 같은 느낌. 네? 잠깐만요. 필터링 해주세요. 해주세요. 저 멀리 독수리가 보입니다. 저기 있네요, 저기. 드디어 연대를 설명해줄 연대생 두둥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연대는 네. 시그니처 건물이 뭐가 있나요?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특별상을 가져왔는데 이제 저쪽에 있는 누구 선교사냐? 일단 선교사 상으로 한번 가시죠. 네. 응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는 어딘가요?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가 보러 왔는데 저쪽에 보시면은 저렇게 뭔가 다 포용을 해주겠다 아~ 하고 서 있는 저분이 언더우드 이제 선교사예요. 저분이... 한번 보여주세요, 저거. 근데 저분 실제로 키가 저렇게 좁았나요? 약간 아담한. 이제 여기는 이제 언더우드 관이에요. 아~ 언더우드 이게 제일 시그니처잖아요. 네, 이쪽이 이제. 촬영도 많이 하고 그치. 다른 이제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서 촬영을 많이 하고 응답하라 시리즈도 여기 나왔고. 사계절의 변화가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는 데가 여기. 아~ 맞아 여기 초록색 되지 않아요? 봄이 되면은 진짜 초록초록하게 아, 되고 좋다. 그다음에 봄 여름에는 그렇고 가을에는 여기가 단풍이 진짜 이쁘게 펴 있고 지금은 겨울이라서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튼 사계절의 변화가 제일 뚜렷한 곳이 이곳이래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졸업생들이 다 촬영을 하고 지금 사진을 찍으러 이쪽에 줄을 서 있고 그런데 그만큼의 시그니처가 되는 곳이 이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맞는 그럼 여기 말고 마지막으로 연대를 하나 찍으면? 하나를 찍으면은 네. 아마 아무래도 중앙도서관이겠죠. 제가 그쵸. 지금 한 3년 동안 서버하고 있는 네, 그리고 중앙도서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가시긴 하나요? 도서관에? 아, 나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. 오, 진짜요? 한번 가보겠습니다. 뭐야? 뒤로 가면은 새로 나온 도서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도서관이 두 개나 있어요? 네, 거기는 신중도라 부르고 있어요. 네, 제가 군대 갔다가 오니까 하나가 더 생겼더라고요. 아이고 이렇게 중도까지 연대 투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. 연대는 소문대로 좋은 곳이었네요. 근데 여러분 배고프지 않아요? 아 배고프죠. 그쵸. 네. 제가 한번 신촌의 맛집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. 가시죠. 가시죠. 렛츠고. 때도 있고 없을 때도. 드디어 밥집에 도착했습니다.